42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심판할 누가? 심판할 어떤 이가 있다. 심판하는 할 어떤 어떤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곧 나의 한 그 뭐가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여기 보면 심판할 이가 있다.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Has one that judges him. 이 말은 그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심판할 뭐가 있다? One, 그 우리가 누구, 어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럼 someone is here.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someone. One 할 때는 어떤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한 말을 듣고도 거부하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심판할 someone, 그 누군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군데? 그 참, 영화처럼, 그건 누군데? 그거는 바로 the word. word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이 그 someone이다. 그럼 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해요. 왜 그래요? 답은 여기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뭐라고? 계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취급해요?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체시니까 말씀이 어떤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법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글이냐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태초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그럴 때는 뭐예요? 이 그가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그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을 또 여기서는 그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런 취급을 하고 성경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자 보면.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 그럴 때 그 인격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성이 인격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 없는 곳에서는 사랑 없죠. 없죠. 그래서 사랑 그 자체가 인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도 내가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아, 저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것은 그 말씀, 그 말, 말씀이 심판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좀 그래서 쉬울 듯하면서도 좀 이렇게 이해가 팍 안 가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거를 좀 쉽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거부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벌 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에 누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뭐 알고 보면 여러분 참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인데 여러분. 자, 뭐 간단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요? 착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 세상은, 세상에 포함된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세상에 포함된 것은 악령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악령도, 그 다음에 아주 흉악한 인간들도, 네, 모든 죄인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것을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죄의 덩어리다, 이 말이야. 사망 덩어리다. 그 죄 덩어리라면 이 세상은 뭐 덩어리입니까? 조건적 사랑의 덩어리야. 그렇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야. 그래서 이거는 조건적 사랑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것은 사망 덩어리야. 죽음이야. 그래서 세상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대조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의 반대는 뭐예요? 하늘나라지.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땅나라, 이 땅나라가 바로 지옥이야. 그렇죠. 그건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야. 악령이 있는 곳. 이 세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예?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영어로 하면 좀 쉽습니다. 이처럼이라기보다는 For God, 하나님이 뭐라고? Loved,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 네? So loved.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그냥 I love you. 그러면 맹숭맹숭해.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야 돼? I love you so much. 그래야 좋아해. 그냥 I love you. I love you. 누구든지 하지. 그 정도밖에 나 사랑 안 해? 아니야. I love you so much. 그 so가 들어가면 강조하는. 예, God so loved world. World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처럼도 막 괜찮아. 그런데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참, 이렇게 악한 죄 덩어리, 사망 덩어리,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너무너무나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뭐를 주셨더니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기 아들. 아들을 주셨다. 뭘로 주셨다?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되시고 죽을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해서 주신 게 아니고 말 잘 듣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고 뭐 때문에 주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사 주셨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 주신 이유는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의 예수가 하시는 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는 아직 회개 안 해도 사랑하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러 왔구나.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자, 안 믿으면 뭐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 멸망. 멸망은 영어로 perish이란 단어인데, 그건 없어진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뭔데? 생명.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아,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멸망될 운명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날마다 이제 믿는 자마다 요 멸망치 않고를 빼버립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보냈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믿으면 우리는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생명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받으면 그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어떤 사람은 뭐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이렇게 사는데 그 살아있는 기간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여야 될 기간이야. 그 기간이 지나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지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에 빠져가지고, 즉,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거기에 빠져서, 빠져서 내가 뭐 무조건적 사랑, 생명, 그건 나중에, 나중에 눈앞에 딱 들으면 내가 하지 뭐. 그리고 다른 것에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다가 보면, 참,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갈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멸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즉,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너는 왜 말 안 들어? 너는 내가 심판해서 너는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즉, 뭐 없이 태어났어?
무조건적 사랑 없이, 예수님 없이, 예.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곧 생명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거부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었지. 너는 죽는 거야. 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내가 너를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철저히 유전자 하나하나까지도 조건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상이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연세대학교 입고 대학 다니면서 뭘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래. 무슨 영생이란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 들어서 죽으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뭐를 또 부활해가지고 뭐 영원히 산다. 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이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해버리는 것, 즉 없어져버리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누가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 곧 생명을 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 이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은 본래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멸망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즉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는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또 생명인데, 그것을 생명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벌써 뭐예요?
심판에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심판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되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미 벌써 뭐예요? 멸망 흙으로 돌아갈 그대로 된다. 그 심판은 이미 벌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을 구별하죠. 너는 흙으로 내가 돌려보낼 거야가 아니고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어떻게 벌써부터 태어날 때부터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요거를 좀 더, 이제, 더 확실하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진실로를 두 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론으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로 한번 하기가 뭐예요? 안타까워서. 진실로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그 사랑이 묻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사랑이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세상에 여러분은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활하시다 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를 이미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금방 3장에서 배운 말, 심판에 이르면 어떻게 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지만, 그 사망을, 사망에서 어떻게 돼? 사망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사망을 떠나서 뭐에 있게 됐다? 생명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됐으니,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멸망 안 하지. 흙으로 안 돌아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러게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그래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본래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옮겼다. 그래서 이 사망 자체가 곧 뭐였다? 심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그 하나님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멸망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한 이야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한 그 말. 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이제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즉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은 거죠. 옮기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사망에 거하고 그 사람은 계속 심판 속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본래부터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돼 있어, 사망하게 돼 있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을 거부한다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나와 너희 둘 일로 와봐. 그러면,
오케이. 너는 착하네. 그럼 천국 들어. 너는?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이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헐급 돌아가야 돼. 이렇게 나중에 헐고로 안 돌아갈 사람을 헐고로 돌아가도록 심판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미 어디에 거하고 있었어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으로 생명을 주려고 해도 거부했으니까,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기지 않았어. 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 가기를 어떻게 거부했으니까, 이사 가기를 거부하면 헐고로 돌아가게 돼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즉 심판에서 생명으로 또는 영생으로 옮긴 건데, 이거를 거부하면 그냥 본래 사망에서, 즉 심판에서 머물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결국은 멸망,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 그것이 내가 그 말 안 듣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뭐요? 그 말대로 될 뿐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 이렇게 돼야죠. 아,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흙으로,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제가 그 의과대학 댕길 때 같은 그 생각대로 아직도 고집하고 산다면, 지금 이제 내년이면 80인데, 그거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싱싱하지도,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겠죠. 벌써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죽을 날이 내일 모레구나. 그러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희망보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 가서 장기나 두고 있을까? 여러분, 그 노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렇게 있으면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생명을 받게 해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일보다 참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 일보다 여러분 진짜로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해. 뜻은 뭐예요? 뜻은, 뜻을 우리가 보람이라 그러죠. 보람 있는 일이다. 뜻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셨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매란 게 운이 나쁘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 치매를 연구한 이 스노든 박사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치매 연구, 알츠하이머를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녀를 nun이라고 그러죠. nun. 그래서 수녀 연구, the nun study. 그래서 이 연구가 치매 연구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타임지가 선택한, 그래서 아주 타임 잡지에 아주 특집 기사로 낸 겁니다. 왜 타임지에서 이 연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이제 수녀님들이 치매 연구에는 안성맞춤이에요. 왜? 인간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는, 수녀는 그냥 세상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며느리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어. 얼마나 간단해? 올케도 없고 시누이도 없어. 시동생도 없다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없어? 남편도 없어? 복잡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는 건데, 수녀님들은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 근데 스트레스 없는 것도 아니 뭐예요. 수녀원 안에서 또 복잡하게 얽혀. 그래도 이 세상사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상속 문제도 골치 아플 거, 없고 다 포기했어.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이 치매 연구, 치매는 이 뇌의 문제니까, 이 뇌는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가장 단순한 대상은 수녀님들이다. 그래서 이제 치매 연구를 수녀님들도 보니까 치매 걸리는 수녀님이 있고 안 걸리는 수녀님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일찌감치 치매에 걸리는 수녀님이 있나면 70, 80이 돼도 치매 안 걸리는 수녀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의 차이가 뭘까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정말 뉴스타트적인 그 중요한 실험 결과를 얻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치매 걸리는 원인이 뚜렷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대로 내면의 환경이 문제일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스노든 박사. 그래서 내면의 환경을 보려면 뭐를 검토해봐야 돼? 일기장. 그 수녀님들이 이제 일기를 쓰도록 되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자유지만. 그래서 수녀님들의 그 내면에 무슨 생각을 이 수녀님은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저 수녀님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치매 발생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그쪽으로 연구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일기장을 그래서 수녀원에서 아주 흔쾌히 그 일기장을 공개하고 이제 그래서 쭉 검토를 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치매가 일찌감치 벌써 60대에 벌써 치매 증세가 왔다 하는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보면 거의 텅텅 비어 있어. 안 썼어. 안 썼고, 가끔 가다가 몇 자 썼다 하면, 그게 뭐라고 썼냐면, 아, 인생은 허무하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아, 수녀 생활 지겹다. 그냥 끝내고 옷 벗고 나갈까. 그런데 갈 데가 없구나. 이제 이런 아주 절망, 그리고 절망, 그리고 또 뭐예요? 허무.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났다니.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그래서 일기를, 일찌감치 치매에 걸린 수녀님들의 공통점이 그 일기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 즉, 내면의 환경이 의미 없다. 허무하다. 불행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수녀님들은 치매가 일찌감치 오. 근데 여기 이제, 샘플로 나타난 이 나이 많은 수녀님들, 80이 넘었어. 이런 수녀님들은 아주 기억력이 나이가 들어도 있어도 생생해. 그래서 이 수녀, 이런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보면 어떻게? 아, 기록해 놓은 게 많아. 여러분. 일기장에 쓴 게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 있었던 그날을 다시 나중에도 보고 싶어서 써놓은 거야. 의미 없으면 안 쓰죠. 뭐 나중에 들여다볼 것도 없고 들여다봐봐야 뭐 김새고 뭐. 쓰긴 왜서 안 쓰지. 예. 그래서 참 그 일기장을 그게 다르더라는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거. 그렇죠? 의미 있게 사는 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법이 뭘까? 그 수녀님들은요, 허무하게 살려면 굉장히 허무하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참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수녀님들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예, 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나이든 수녀님들 아직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 다 그렇게 일기장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타임 잡지까지 이렇게 돼서 특필했는데도 현대 의학계는 별로 이거 이 실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타트를 하니까
눈이 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예,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이 의미가 생깁니다. 내 혼자만, 난 다른 사람들 하나도 관심 없어. 혼자만 그냥 몰래 냉장고에 탁 숨겨놨다 꺼내서 혼자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뭐요? 사랑하는 친구도 불러서 나눠 먹고. 이런, 결국 사랑을 나누는 것. 결국 진리를, 사랑을 나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은 놀랍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멸망이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죽어서 멸망되고 막대하게 돼 있는데 뭘?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옛날에는 참 좋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금방 따라서 나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좋은 거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좋을수록, 아이고, 이제, 이거를,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어떻게 돼? 다운되고 서급해져.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왜? 모든 경비는 뭐요? 예수께서 대신 환불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탁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정반대로 됩니다. 이야,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제 내 나이가 많아서 내가 곧 죽으면, 천국 가면 더 좋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허무하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남들에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말 천국 영생을 이미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천국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감이 사라지지 않고 한심하지 않고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정말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이웃들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수록 뜻에 반응하는 의미에 반응하는 유전자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